제피 요 민초피예요. 가시 없는 전목. 이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. 내가 이렇게 나무를 트는 이유가 이게 벌레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. 초록색이라서 매일 와서 하루 한 번씩 털어줍니다. 다행히 여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. 아침에도 금방 제가 세 마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없네요. 여기 틀면 여기 보세요. 이제 요 구분이 잘안 되죠? 보이나요? 요 놈이 잎을 여기 위에 보세요. 싹다 깔아먹습니다. 이거는 어이구, 보이는 즉시 죽여야 됩니다. 이렇게 안 그러면 잎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깔아먹어버려요. 저는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잎을 너무 좋아해요. 저놈이 한 붙어버리면 나무가 꼼짝을 못 합니다. 요 한번 보세요. 싹다 깔아먹어버렸죠. 깔아먹고 도망갔는데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. 내한테 죽은 놈이었는지. 이게 처음에는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잡아냈는데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. 여기는 아까 확인했는데네. 요거 한번 보세요. 이게 잎이 풍성했는데 요 벌레가 붙으면 이렇게 와 완전 처참하게 깔아 먹어버립니다. 요쪽에는 이제 오늘 다 잡아냈어요. 요거는 저기 약을 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저희들은 농약을 안 칩니다.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잎을 수확할 수도 있고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는데 농약을 치면 잔류 성분이 아무래도 묻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은 농약을 일체 치지 않습니다.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매일 와서는 안 해주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와서 한번 털어주면 현재는 없네요. 요거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니까 요거 전목 1년생이거든요. 여기 한번 보세요. 열매. 이 열매가 요거는 저 토종자연사라고 다르게 요 마디마디마다 한번 보세요. 안쪽에서부터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. 지금은 이게 1년생인데 이놈들이 나중에 쭉 크면 여기서 아마 막 작게는 5kg, 많게는 나무 잘 키우면 10kg까지도 딸수 있을 거예요. 나무 한 그루에서 만약에 5kg를 따가지고 4만 원에 1kg에 판매를 하면 나무 한 그루가 벌어주는 게 2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제피나무가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면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. 이 제피 묘목 문의를. 왜냐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1,000주를 심어가지고 5kg씩 수입하면 수확을 하면 1년에 2억이라는 농가 소득이 생기잖아요. 그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피나무를 수입할 때도 토종자연산하고 이 전목을 쭉 심었는데 전목을 아직 어려서 제가 좀이 벌레를 확인하고 있어요.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? 이쪽 한번 쳐보세요. 여기는 토종 자연산인데, 이놈들이 또이 맛을 아는지 토종 자연산에는 단어 한 마리씩 있고 잘 없어요. 이거는 잎이 지금 알감은 흔적이 전혀 없죠. 그런데도 이게 다 여기 결실주예요. 여기 열매가 이렇게 열리잖아요. 여기도 보면 열매 군데군데 다 열려 있습니다. 나무는 작아도 이게 다 결실주예요. 많이 열려 있죠. 이것도 한번 보세요. 자세히 보시면 다 열매예요.
요놈들은 지금 신문지가, 옮겨신문지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렇고, 아, 이 열매 열리는 거 보자. 나무는 작은데, 여기 막 엄청 많이 열리죠. 이건 한번 보세요. 요것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위에서 한번 비춰보세요. 와. 요런 저 수형은 이렇게 잘 키우면 평균 한 6kg 이상 수확이 가능한 겁니다. 올해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, 내년쯤 돼서 가지가 이렇게 더 벌려져가지고 이 열매가 이런 형태로 열리면 엄청나게 수확을 하죠. 그래서 보통 제피나무를 잘 키우면 이렇게 돼요. 옮겨 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쫙 뻗으면 수확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피나무 민초피 전목, 한 그 어린 요목에 붙어 있는 초록색 애벌레예요. 그걸 싹 다 잡아서 오늘 처치를 했고, 다행히 토종 자연산에는 그게 없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 일광 멘탈 케어 파면은 이 토종 자연산이 거의 한 천주 가까이 지금 현재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이 그래도 이게 건강한 게 그나마 위안이 좀 되네요. 자, 오늘은 일광 멘탈 케어 파면서 제피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.